네, 안녕하세요. 레플감TV입니다. 미즈노 알파. 이 미즈노 알파가 지금 국내 출시가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지금 구입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미즈노에서 지금 온라인 몰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주요 사이트 매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 매장, 미즈노 매장을 가게 되면, 제품별 저희가 사러 가봤더니, 이 런칭하는 날 아침에 사러 가봤더니, 그 지점 두 군데를 갔는데 사이즈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255 이런 건 한두 적밖에 안 들어와 있고 이런 식이어서 뭐 아마 이제 조금 구입이 힘드셨을 거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이 제품이 이제 또 그 미즈노 온라인 뭐 그다음에 미즈노 일반 대리점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뭐 조금 지나면 아마 13일부터인가 카푸 사카 이런 데서 판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추가로 구입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이 높은 관심도를 가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에 미즈노가 출시했던 캥거루 가죽 모델 중에 예를 들면 모렐리아 2, 완전 클래식 모델이죠. 그 다음에 네오 시리즈, 네오 1, 2에 뭐 추가로 그 약간 아래 단급 등급에 해당되는 모나르시다라든지 그런 제품들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 국내 팬들이, 그 다음에 또 TF류, 제 개인적으로는 미즈노의 그 미드솔, TF의 미드솔이 나우솔 구조 때문에 미즈노 TF를 선호하진 않지만 또 추천드리진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으로는 제가 조금 이제 그 TF에 관해서 조금 민감한 편인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천연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인조 가죽이 섞여 있고 그래서 높은 내구성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통이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착화성이 높은 제품들로서는 이제 미즈노 TF만한 게 또 없죠. 국내 나오는 것 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캥거루 가죽 사용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점이기 때문에 통 개방되어 있다는 것도, 그래서 높은 인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인기를 보다가 이 미즈노에서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를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원래 기존에 이제 미즈노의 그 높은 기술력, 축구화를 만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떤 제품이 나올까 하는 높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도, 이 제품을 이제, 눈꼽아 기다렸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에 쥐게 됐어요. 손에 쥐게 됐는데, 이제, 왜 미즈노의 이 인조가죽 모델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졌냐 하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 하여간,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인조가죽 제품,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이 사용이 되는 것과 동시에 텅이 이런 식으로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족형상으로 지금, 여기 족형에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면 신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길이를, 발볼과 길이를 동시에 맞추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이 제품의 그 에이지 모델을 가지고 지금 그 실착 테스트를 했었을 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라스트 핏이 엄청 불편하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웃솔에 이 단단한 에이지, 이 길이가 8mm 밖에 안 되지만, 이런 스터드의 그가 주는 불편함, 딱딱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신기가 좀 쉽지가 않다 하는 점이 있었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미즈노가 니트다 우븐이 아닌 다른 소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기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텅이 개방되어 있을 거라는 거,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스트 핏이, 미즈노는 어쨌든 간에 일본인 라스트 핏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피스트로 나오게 되면 기존의 모렐리아 네오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을 신으셨던 분들이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라스트 핏상으로 이제 라스트 핏이 일치가 잘 돼서 그대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는 축구화 착용에서 가장 중요한 볼과 길이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높은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던 거고, 실제로 출시된 제품 자체가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길이와 그 다음에 볼, 이 두 가지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신발 자체가 경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텅 개방되어 있는 게 확실히 편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조가죽 자체가 다른 제품들과, 예를 들면 이런 GT 제품들과 비교해서 이 제품이 압도적으로 더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이 어퍼의 두께, 그 다음에 어퍼의 구성 방식, 그 다음에 이 저기 뭐지
아웃솔, 그 다음 미드솔, 스터드 이런 것들 전반적인 구성 방식이 상당히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구입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신어보면 미즈노가 추구한 바가 뭔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딱히 그러면 경쟁사 모델 뭐 큐리알이라든지 GT라든지 그 다음 푸마 퓨처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뭔가 편하거나 더 좋은 장점이 있느냐 하는 데서는 또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T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울트라 얼티메이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제품이 딱히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터드상으로는 제가 신어본 바로는 푸마 이 울티메이트 아니면 MG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퓨처나 아니면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이 MG 스터드가 더 낮은 길이와 더 많은 그 스터드 수를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인조구장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얼티메이트에 들어가 있는 이 경량 그 다음에 스트레치성 소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익숙해지면 굳이 미즈노가 이 제품들보다 더 낫다 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그럴 때 좌우되는 것들이 퓨처나 울트라나 GT나 그 베이퍼나 기본적으로 라스트가 본인들하고 잘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일체형이 되어 있으면 거기 제한적인 데 비해서 미즈노 제품은 개방된 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픈 턱을 이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만듦새 자체가 조금 더 이런 것보다 이 라스트 핏이나 외관의 형태가 조금 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죠 이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재팬 제품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높은 그 신뢰도를 갖고 있죠 제품질에 대한 그런 점들이 엮여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는 지금 이 AG 모델뿐만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되는 MD 모델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 AG 모델이 따로 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 댓글에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MD를 구입하는 게 나으냐 AG가 나으냐 그 다음에 MD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고 하는 경우에 이런 제품들 이 AG 제품들이 나온 제품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TM4도 마찬가지인데 이 TM4도 지금 국내 FG도 나오고 HG도 나오고 AG도 나왔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추천하라 그러면 이 AG 모델을 추천을 해요. 근데 이 AG 모델을 지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기존의 미즈노의 모델들 볼까요 이런 거라? 기존의 이런 모델들을 보면 이 모델들은 대개 라운드형 스터드를 갖고 있고 카르보라든지 이런 특별한 카본 플레이트의 이 스터드 아웃솔의 강성을 높이는 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MD 모델이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이 출시될 때 미즈노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는 맨땅 하드그라운드, 그 다음 인조잔디, AG, 그 다음에 천연잔디, 펀그라운드. 심지어는 뭐 유럽에서 예를 들어서 그 규정하고 있는 SG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만약에 물이 많이 됐다, 비가 왔을 때 그럴 때도 사실 이 정도 제품이 다 사용할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미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이런 축구화를 만들 때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본 축구화를 설명 들을 때 왜 축구화를 FG, AG, HG로 이 미즈노가 안 만드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일본의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축구화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라운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에 따른 분류는 스터드의 길이 정도로 분류를 하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스크류인 방식으로 스터드 높이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와 그렇지 않고 제품을 만들 때 아웃솔을 통째로 뭐 성형형 틀에서 꺼낸 상태로 이 아웃솔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몰드 방식이냐 그 다음에 SC라는 스크루인의 방식으로 만드에 따라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즈노의 이 모렐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네오라든지 모나르시다라든지 이런 원형의 기본 이런 그 구조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알파로 넘어와서 MD를 인조구장에서 신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에이지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MD 버전, 다시 말하면 이제 쉽게 이해하면 FG 타입의 기술의 결여태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 기술에. 그러니까 그럼 이 MD에게 특정 기술이라는 게 뭐냐? 칼보죠, 칼보. 지금 제가 여기 보라트를 갖고 나왔는데요, 보라트 2를. 보라트 2의 이 인솔을 바닥을 보시면 보드가 전체가 다 칼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엄브레 액셀레이터인데 지금은 액셀레이터에서도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프로 지금 전족부 쪽에 풀레인지가 아닌 상태로 하프 방식으로 요렇게 똑같은 칼보가 들어가 있어요. 미즈노에서. 자, 그러면 이 칼보가 들어가 있는 소재를 갖고 있는 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카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단단할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이겠죠. 그 다음에 탄성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엄브로도 마찬가지로 엄브로는 풀레인지도 아니고 하프레인지로 앞쪽에 전족부 쪽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단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칼보를 사용하더라도 여기 동일한 두께의 그 칼보가 사용됐다고 그 미즈노의 MD와 그 다음에 보라트와 액셀레이터 세 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두께의 칼보가 사용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강성에서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는 이 보라트가 가장 탄성이 강해야 될 것처럼 느끼죠. 보통은 그렇게 예상이 되죠. 칼보가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알파의 MD만 하더라도 풀레인지가 아니라 전족부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품을 비교를 하면 풀레인지로 들어가 있는 이 보라트 쪽이 훨씬 부드러워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AG랑 비슷해요. 칼보가 안 들어가 있는. 실제로 AG가 더 단단해요. 그 다음에 하프로 되어 있는 여기도 지금 이 엑셀레이터만 해도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여기가 단단한데 요 지금 보라트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덜 유연해요. 이게 더 단단하고 하프로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단순하게 칼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웃솔 플레이트를 구성하는 소재의 강도, 강성,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예를 들면 앞쪽과 뒤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쉔크 강성 결정하는 스파인 구조의 두께, 아웃솔에 이런 것들이 전체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는 단단하고 보라트 쪽은 이게 훨씬 카르바가 들어가 있어도 유연해요. 굽혀지는 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신 아니면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미즈노 MD 버전은 카르바가 들어가 있는가 동시에 여기 보드 아웃솔 전체 플레이트 자체 강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미즈노가 이런 제품들이 나온 지가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오래 전에 나온 제품들인데 미즈노가 칼보라는 존재를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엑셀레이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경쟁 모델이니까 일본에서 엑셀레이터에 들어가고 홈멜 보라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풀레인지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브랜드 쪽에서는 칼보의 존재도 알고 있었었고 칼보 역할도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동안 미즈노는 알파 이전에 네오 모델, 네오 베타, 네오 2, 3, 1, 레블라, 모렐리아 이런 데서 칼보를 사용을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사용을 했냐, 알파에서.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하나는 기존에 이 제품들이 갖고 있는 강성, 플레이트의 강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앞 전족부 쪽에 탄성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칼보를 채용을 하고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전체를 유연하게 바꿨다. 그래서 무게를 줄인과 동시에 무게는 줄이되 여기에 탄성은 강화시킨 쪽으로 갔을 거다 하는 게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알파가 추구하는 시장 아니면 알파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경량화도 좋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탄성 강화, 그래서 이 제품이 천연잔디라든 이런 데서 사용됐을 때
높은 성능을 발휘토록 하는 컨셉 하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느 쪽이 과연 맞을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그 트라이얼 행사장에서 이 그 알파의 MD와 AG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그 AG로 무조건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알파 모델의 MD 버전이 갖고 있는 플레이트의 강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네오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것도 만만치 않게 강해요. 예전에 미즈노 모렐리안 여기가 당연히 통째로 휘어지는 구조지만, 네오에 와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없죠. 없는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플레이트의 두께, 야우솔 플레이트의 전체 두께를 줄이거나 경량화 소재로 바꿨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가 플레이트가 조금 더 유연하게 작동을 한다고 하면 보강 차원에서 칼보를 넣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MD 모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아웃솔이 만약에 이 기존의 모렐리아 2나 그 다음 모렐리아 2도 지금 강성이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일본은 강성이 바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MD 버전이 나올 때마다 뭐 맨땅용이다, 인조잔디용이다, 천연잔디용이다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는 뭐냐면 MD 버전 대부분이 천연잔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점이에요. 천연잔디 쪽으로. 인조잔디는 부족하다고. 맨땅은 상관이 없어요. 맨땅은 어쨌든 맨땅이라는 지면 쿠션이 있고 스터드가 박힐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스터드가 박히지 않고 스터드 길이가 짧거나 그 다음에 하드플레이트, 땅이 지면이 너무 지나치게 딱딱한 경우들이에요. 일본에서 만약에 인조잔디가 3세대, 4세대 위주로 깔려있어서 충분한 잔디의 길이가 보장이 되고 한다 그러면 이런 스터드가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금 뭐 인조구장을 뭐 전국을 다 돌아보는 건 아니니까 구장의 상태가 대부분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위 이제 제가 주로 다녔던 수도권일 때 경기장들 서울을 포함해서 가보면 인조잔디의 상태,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구장의 인조잔디의 상태가 사실은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스터드도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잔디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왜 저희가 리뷰를 할 때 그 보통 TF에 그 많은 공을 들이느냐, 그리고 왜 운동할 때 1년 중에 운동하는 거의 전체의 80-90%를 TF를 가지고 운동을 하느냐, 간단해요. 운동장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운동장이, 우리나라의 운동장이. 다시 말하면 이 AG가 지금 나오고 이런 MG가 나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인조구장은 여기서 설계될 기준에, 설계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인조구장 자체가 흔치가 않아요. 인조구장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AG고 이거는 MG이니까, 이 MG는 아무데나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맨땅에 사용하고 어디 사용하고, 물론 가능하죠. 다만 이제 스터드가 빨리 다를 뿐이고, 맨땅에 사용을 하게 되면 천연잔디에서는 스터드 길이가 짧은 것 뿐이고.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올 때 MG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 MG인 경우에도 FG보다는 스터드가 짧아서 그립을 많이 가져올 수 없고, 맨땅으로 가게 되면 스터드가 빨리 달아서 제품의 수명을 오래 가져갈 수가 없고, 인조구장에 가면 그나마 인조구장의 상태가 좀 좋지가 않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키의 이 에이지 스터드가 나왔죠. 이런 형태. 이 나이키의 에이지 스터드는 FG랑 그 다음에 HG랑 구조가, SG랑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냐, 어쨌든 인조구장이 있고 여기 구멍이 파져있고 이런 것들은 고무칩이 충분해야 되고 충격 흡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길이가 어쨌든 10mm 정도가 넘어가거나 하면 한 스터드인 경우에는 인조잔디의 길이가 충분해야 되고 충전재가 충분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해요. 근데 이러한 제품들을 쓸만한 구장이 실제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신으려고 하면 신을 수는 있어요. 인조구장 형태로 보이는 구장에 들어가서 신으려면 신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잔디가 누워있거나 그 다음에 고무칩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제품을 신는 AG 제품을 신었을 때 2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TF보다 오히려. 왜냐면 딱딱한 지면에 이 스터드들이 그대로 충격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 사람 인체에 신고 있는 사람의 몸에 충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G, AG, HG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인조구장에 주로 쓰시는 분들은 AG를 구매하시라는 거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FG, HG, AG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제품을 가지고도 이 AG가 HG 주요 기능이 결여된 형태다, 이래서 MD가 더 낫다, 기능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앞서 이 그 FG, AG에 관련 FG 기술이 빠져있네 이런 얘기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이 그건 거예요. FG는 기본적으로 천연구장, 딱딱한 천연구장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게 제품이 설계가 돼요. 반면 AG는 그러한 천연구장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인조구장에서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인조구장에서 공을 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AG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FG에 있는 기능이 AG로 들어오면 오히려 인조구장의 특성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조건에 맞는 건데, 문제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AG이기 때문에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진 않는다, 이 스터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적절한 스터드를 아니면 적절한 타입의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동네 운동장이 있는데 잔디 길이도 길고 그 다음에 바닥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지가 않고 중간에 충전 매트 것들이 추가로 보강되어 있어서 잔디 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이 든다. 이런 구장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구장들이 있어요. 잔디 포스를 할 때 요 최근에 그거를 콘크리트로 한 다음에 딱딱하게 포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충전 매트 같은 거를, 충격 흡수 매트를 중간에 깔고 그 위에 잔디를 포스를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금액상으로도 다르고, 잔디 포스 인조구장을 만들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러한 구장을 가봤어요. 그러한 구장들에 가게 되면 당연히 잔디 길이도 길고 밑에 있는 바닥이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아서 와, 이 정도면 FG도 사용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FG를 신거나 하면 한 쿼터를 뛰고 벗게 돼요. 왜 벗게 되냐, 충전 매트가 있음으로 해서 이 스터드가 길이, 이러한 스터드들이 매트의 그라운드의 지면을 강하게 누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축구를 할 때 바닥 전체의 스터드들이 지면에 골고루 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프린트를 한다 그러면 앞쪽이 먼저 닿고 그 다음에 뒤쪽에 스터드를 닿으면서 여기까지만 닿고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발의 아웃쪽에, 아웃솔 쪽으로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쪽이 먼저 닿거나 이쪽에 강한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향전환한 다음에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엄지발가락의 스터드 쪽에 그 지면을 더 누르는 힘이 강해진다고요. 전체적으로는 충격에 스프린트를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그 60% 이상이 엄지발가락 주변에 힘이 집중적으로 가해져요. 그러면 잔디 매트가 약간의 쿠션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는 밑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반발을 일으키는 게, 매트라는 건 이렇게 들어갔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이거는 천은 잔디가 스터드가 꽂히면 이렇게 꺼지는 거랑은 달라요. 왜냐면 잔디 자체가 복원력을 갖고 있으니까, 매트 자체가. 그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분명히 푹신푹신한 구장인데 FG 타입으로 신으면 발이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왜? 지면 쿠셔닝 때문에, 인위적 쿠셔닝 때문에 스터드에 가해지는 힘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전달되는 느낌이, 이 스터드가 분명히 잔디에 꽂혀 있긴 한데 일정하게 이 접촉면 자체가 온전하게 그립으로 지면과의 컨택에 있어서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장에 들어가더라도 한 코타 두 코타 하고 나면 결국에는 신발을 갈아 신게 돼요. TF로. 왜냐면 TF는 스터드 면에 크게 기여하지, 일정 몇 개의 스터드에 의해서 지면 컨택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면이 골고루 퍼져 있는 쪽으로 해서 그라운드의 접촉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립이 아니라 컨택에서 접촉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구장에서도 역시 FG를 쓰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조 구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구장들, 최근에 생겼던 구장들을 다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역시 우리나라는 이 FG탑 축구화를 신을 수 있는 구장이 거의 없구나. 인조 구장에. 그 다음에 모렐리아 이런 것도 잔디 상태가 좋고 그 다음 칩이 충분하고 길이가 충분한 구장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역시 장기 사용에 따른 발의 피로도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신고 90분 경기를 3일 연속 뛰고 나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쪽이 전반적인 관절에 대한 부하가 엄청 걸러서 피로도가 굉장히 쌓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의 MD 버전이 보라트와 정도로 전족부 쪽의 플레이트가 부드럽게 작동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추천을 드리겠는데 생각보다 플레이트 강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강하냐? 제가 지금 이 알파를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정도의 강성은 여기 정도가 달성이 되는 건데 지금 그 MD인 경우는 이것보다 더 하드 강성이 너무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왜 그러냐? 기존에 네오나 모나르시다에서는 칼보를 안 쓰다가 왜 갑자기 썼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모델은 완전한 천원 잔디용으로 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천원 잔디용으로. 왜 천원 잔디용이냐? 플레이트 아웃솔을 신고 딱 서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높은 안정감을 느껴요. 제가 그 신어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그건데 이제 신고 그냥 서 있는 상태 같으면 이 스터드 프레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못 느끼죠. 지금 미즈노나 아식스나 이런 것들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스터드 프레셔를 분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못 느끼는데 그렇게 신고 딱 그 다음에 에이지랑 비교를 하고 바로 움직여 보면 플레이트 강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게 칼보의 원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칼보가 아니라 아예 아웃솔 플레이트 전체가 구성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같은 소재지만 플레이트의 그 설계 디자인을 다르게 함으로써 높은 강성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어놨다. 그럼 이거는 인조구장에서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고탄성이지만 고탄성을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할수록 발의 피로도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충분히 구부릴 때 사용되는 힘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축구화의 온전한 성능을 끌어내니까. 그럼 천연잔디 사용할 때 어떻게 되냐? 천연잔디는 기본적으로 잔디가 무르기 때문에 그런 잔디가 무른 구장에서 사용할 때는 축구화를 신고 이 반발성을 획득하는데 지면이 무르기 때문에 스터드가 이렇게 지면 안쪽으로 축구화에 들어가게 되죠. 스터드들이. 그러면 그때 다시 발을 뽑아내야 되는데 천연잔디는 그때 반발 탄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스프린트의 추진력을 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인조구 잔디에서 쓴다. 그러면 스터드가 박히지 않는 상태에서 고탄성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오버그립 현상이 생기는 과부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MD를 인조구장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에이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금 런칭 모델이 나왔는데 제가 실제 테스트에서 겨울에 뭐 소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제품은 인조 파이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조 가죽에서 우븐과 PU 시트를 결합시켜 놓은 구조예요. 이 어퍼 자체가. 그래서 이 상태는 굉장히 추위에 약해요. 온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을 못 샀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하시는데 지금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 제품은 지금 출시가 됐고 앞으로 1년, 2년 동안 계속 모델이 컨티뉴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이거 구입해. 내년 봄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기온이 영상 10도 이상 올라가서 15도 이렇게 낮 기온이 되는 시점에서 테스트를 다시 해보시라. 지금 너무 서둘지 마시고. 그래야만 이 발이 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어퍼의 여러가지 탄력성이 아니면 신축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면 왜냐면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지금 약간 크게 나왔다. 근데 실제로 제품이 크게 나온 게 아니라 신발 내부 공간의 구조가 바뀌어서 이전에 예를 들면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델과 비교하면 신발 내부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돼요.
그래서 결국엔 동일 사이즈로 이전에 모렐리아나 다른 미주노 제품을 신을 때보다는 동일 사이즈여서 기대가 안쪽이 약간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겨울이랑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느낌 자체가 그때 충분히 이 어퍼가 좀 더 말랑말랑해지고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나서 충분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신으라. 그게 이제 그 제가 드리는 가이드의 팁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런 제품들을 지금 겨울에 신고 제대로 이 발끝이 얼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사실 만족할 수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리뷰할 때 이 반품을 고민을 해야 되나,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반품을 결정을 했어요. 신어보고 나서 반품을 결정을 해서 뭐 다 이제 반품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제가 이 반품을 추천을 했냐 하면, 이 제품과 이 두 가지 제품이 있을 경우에 이 제품이 이 제품을 비해서 성능적이나 아니면 터치감이나 이런 데서 더 압도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다. 특징적으로 이 제품과 이 아식스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딱히 이 소재가 주는 느낌 자체가 성능상으로는 압도할 게 없으니까 충분히 이 제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구매를 결정하도 늦지 않으시다. 굳이 수집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 모델을 구입하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어쨌든 구입을 하시려고 한 사람들은 대개 본인들이 그 운동을 하는 환경이 이런 스터드가 있는, 이게 뭐 AG든 MD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 이런 스터드들의 그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비 상태인가, 본인들이 주로 하는 운동장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장이 그렇게 많지는,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통 운동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지역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개 1년 내내 운동하는 장소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럼 그런 상태의 구장들이 과연 이런 스터드가 들어가 있는 AG나 아니면 MD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그라운드들이냐.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입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어쨌든 어떤 축구화를 하나 사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 축구화의 솔 타입, 아웃솔 타입에 따라서 내가 이 제품을 어떤 그라운드 환경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라운드의 상태를 각 개인들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조구장에서는 내가 이걸 신을 수 있겠다, 이 운조구장에서는 이걸 못 신겠다, 그런 것들, 잔디의 상태, 길이, 종류 이런 거를 보시고 고무칩 정도를 보시거나 그런 것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러한 그라운드 용도에 맞게 신발을 가져가야 되는 게 각 신발을 베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MD는 어쨌든 간에 플레이트 강도가 너무 강하고 거기에 비하면 이 AG는 그래도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가셔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터드 개수가 보시면 뒤쪽에 4개, 그 다음에 2, 4, 6, 7, 8, 12개 정도 스터드가 12개 이하인 제품들, 보통 이제 FG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제품들은 인조구장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포설이 돼서 잔디 상태가 3세대, 4세대로 가는 길이나 이런 데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런 제품들은 사용은 가능해요. 그러나 장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유의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알파인 경우에는 이게 AG가 새로운 팩이 나올 때마다 나온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AG는 아마 미즈노 일본에서는 제품 출시가 되질 않고 한국에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안 나오고, 미즈노 코리아에서 아마 그 제품을 일본 측이 요청을 해서 이런 제품들이 별도로, 또 특히 이제 메이드 인 재팬 제품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좋은데, 매 팩마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신어볼 수는 없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카프 사카 이런 걸 통해서 또 조금 더 그 접근이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국 분들이 뭐 어떤 제품이 런칭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빨리 구입을 해서 시도를 하고 구입을 하시는 그런 뭐 얼리 어답터 기지를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유독 강하고, 다음 소비자들의 평 이런 것들이 뭐 화장품이든 액세서리든 디자인, 패션이든 이런 것 굉장히 민감하다. 외국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트렌드 굉장히 민감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축구화 선택은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왜냐면 저희 리뷰 보시는 분들도 축구 한 개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TF들 뭐 그 TF도 가장 좋은 뭐 아슬레타다, C3다, 캐피텐 이런 걸 대부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시니까. 그럴 경우에 AG 모델이 하나 필요하다. 특히 인조구장 아니면 비가 내린 구장 이런 데 필요하다 그러시면 이 제품 말고도 대안으로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착용이 더 편한 이런 제품들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알파를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MD와 AG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M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2E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일본은 2E가 아니라 레귤러 핏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AG인 경우에 레귤러 핏이라고 보거든요. 2E는 어쨌든 발볼이 넓어져요. 발볼이 넓고 길이가 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홀드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제품 자체는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스트레치성이 이게 없어요. 지금 이 푸마 울트라가 제가 편하게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가 갖고 있는 스트레치성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벌리면 이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신고 나면 이게 굉장히 편하게 핏이 되는 감이 있는데, 이 지금 이 미즈노의 이 알파 제품은 스트레치성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신으면 성형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스트레치성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 핏 전체적인 그 발의 그 길이와 그 이런 핏들을 잘 맞춰서 신으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날이 좀 기온이 올라가거나 이때 구입하시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이 제품의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한번 신고 나면 거의 뭐 온라인에서 20% 할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20만원대가 다 넘어간 제품이어서, 물론 이제 MIJ라는 그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라.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MD는 인조구장에 사용하기에는 뭐 사용하시는 건 자유지만, 뭐 어둥그라서 본인이 뭘 사용하겠다는 자유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이 축구화의 그 상태, 구조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본인들이 운동하는 그라운드 환경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어떤 타입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TF로 가느냐, AG로 가느냐, MD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